너무너무 중대한 사안이 발생이 돼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경기도 회장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옵티기 클리가 취재를 잘못한 건지 여러분들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옵티기 클리 아직 아마 가시면 도착을 해 있겠죠, 신문이. 이번 주에 나오는 신문에 엄청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조금 저게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경사법을 89년도에 만들 때에 우리가 사실 눈을 재지 못하는 상태에서 눈을 재게끔 만든 겁니다. 안과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서 눈을 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사용한 그 트라이세트만 가지고도 그만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에 어느 나라 유례가 없는 좋은 법을 만들어주셨죠. 거기에 법이 세 단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다루는 모법이 있고, 대통령이 다루는 시행령이 있고, 해당 저기 보사부나 산자부 하여튼 어디든지 해당 부서가 다루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경원 개설 등록 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안경원 개설 등록을 할 때 이제 모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안경을 개설 등록을 할 시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춰서 그 해당 보건소 시장 뭐 이게 다 신고를 해서 개설 등록을 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시설과 장비가 어떤 것들이라고 뒷받침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입니다. 13조에 똑같이 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에 그게 있고, 15조가 9개 항목이 있습니다. 피리자부터 해가지고 9개가 주르륵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눈을 잴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 9개 장비를 갖춤으로 인해서 눈도 재고 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인데, 2월 며칠 날 보사부 시행규칙이 빠져나가고 없어요, 지금. 15조가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장비가. 현재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가셔서 부모님들 해당 보건소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안경원 개설 등록을 하려면은 그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은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9가지가 있는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형님?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가가지고서는 개설 등록증이 나오는데 확인하러 안 나올 겁니다, 이제. 그리고 13조에 시설 및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 앞에다가 보유하고 있는이라는 게 삽입이 됐어요.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밑에 항목을 규정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대로 신청하면 내주게 되어 있는 거야. 도라이버 하나도 장비고, 포괄적으로 보자면은 히터 하나도 장비입니다. 히터 하나만 두고도 동네에 조만한 홈플러스 미니스톱 이런 것들에다가도 안경과 금방 나온 친구가 나가지고서는 안경 원장들한테 취업해가지고서는 구박받고 성질나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서는 싸게 판다. 이제 제가 극단적인 적입니다만은 테마나 100만원씩 사다 놓고 뭐 조금씩 요만큼만 주면 제가 안경을 여기서 판도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드리겠습니다. 두 평만 주세요. 한 평만 주세요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눈을 이제 안 가서 제가 오세요. 안가 옆에 나가가지고 맨들은 내가 오세요 해가지고서는 남편과 조립해서 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말하자면은 개설하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극단적인 추정이고, 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이 지났을 때 안과 의사들이 안경사들이 왜 눈을 잽니까? 라고 법적 이의 제기를 했을 때에 우리는 항변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 장비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장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비에 의해서 시력검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장비가 뭐냐. 그 사람들이 우리는 위로 포괄적으로 위로 해석을 해가지고서는 자동굴절 검사기까지 장비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해가지고서는 히트 하나만도 장비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 안보건 향상이 얼마나 해치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안경사들한테 어떻게 눈을 제기하느냐. 이런 시설이 날리게 된다고 봐야 된다. 5년, 10년 지나면은.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자, 시행 규칙은 2월 달에 빠졌고, 이것에 옷을 받기 위해서 이명수 여당 간사가 5월 1일부로 법안 발의했습니다. 이제 오법에 장비라는 것을 제거하는 것, 시설만 내비두고 장비자를 삭제하는 것을 발의를 했어요. 지금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법안이든 글자 한 자만 바꾼다 하더라도 입법 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삭제를 할 테니 우선 시행 규칙만 보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 해당 단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예고를 해서 이 신청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이게 작년 10월달인가 복지부국에 들어가 보니까, 자, 엊그저께 지난주에 16개 회장단 과 중앙 회장단 연습 회의를 하는데 안 받았답니다. 공문을. 이거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켜가지고 자기 눈앞에 가까이 가다 대고 하늘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공문을 하나?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직무유, 엄청난 직무유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별 거 아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5월 1일날 이명수의 법안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이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선배님들 조태글도 앉아 계시고 있지만은, 안경사 법이 우리 선배님들이 바로 선배님 만들 때에 어떠한 본인들이 희생과 노력을 기해서 이걸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대해서 지금 이게 30년 전 태보가 됐습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보험법에 장비라는 글자가 남아있으니 이것만이라도 막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명수 발의의 끝에 또 뭐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툭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너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수교육 학교나 이런 기관에 저기 복수로 주든지 아니면 밑에 회수해 가버린다고 공간을 계속 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공간에 지나쳤어서 끝에다가 위탁된 기관의 보수교육을 민원이나 이런 것이 야기될 때에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문화시켜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간에 지나쳤고 실제로는 해소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명문화가 돼가지고 지금 입법 발의가 됐어요. 이명수, 이건 아직 통과는 안 됐고 이제 5월 1일 날 입법 발의가 된 겁니다. 정부 입법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정부 감사니, 여당 감사니까. 그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안과 의사들이 우리가 안경사 단독법을 추진한다고 해서 타당적 불체를 검사를 자기들이 우리가 한다느니 뭐 이래니까 안과 의사들이 강공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 숨통을 쥐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방치했다는 100% 아니 여기에 팩트가 상당 부분은 거의 다 팩트지만은 신문에 나온 취재 내용도 제가 어제 공허히 보니까 다 지금 그렇고, 그런데 그 안과 의사들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은 속속이 지금 증거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명수 의원이 전남 아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충남 지부장이 이명수 의원 그 전화를 했더니 니들 가지고 있는 밥그릇이랑 잘 챙기라 라는 식으로, 니들 가지고 있는 밥그릇이나 잘 챙기십시오. 있는 것조차 뺏기지 말고. 안경사 단독법은 우리가 여기에 양회장도 관악구 양회장님도 선관위에서 3시간 이상 동안에 권역을 치르고 저 역시 소환당해가지고 출동명령관 그 정도로부터 안경사법에 대해서 겁나는 거 없이 통과돼야 된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애초부터 안경사 단독법은 가능성이, 이번에 제가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16개 시도지공단 아무것도 몰라요. 경기도 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하면서 협회장한테 안경사 단독법 통과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0%입니다. 이런. 기가 막힐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그동안 해온 게 있고 이런 게 추진해야 된대. 자, 현재 0%면은 이것이 법이 완전히 통과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50%입니다. 3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지난주 그 중앙의 이사회 때 3억을 안경사 단독법을 추진하는 기금으로 써도 좋다라고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승인까지 믿어줬대요. 그래서 내가 안경사 단독법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중단 선언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본다. 이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지.
신중한 검찰중이 만나라고 논쟁을 막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총장 불러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자. 이제 제가 개요 설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올라가시면은 신문이 오고 이제 막,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경우에 부책임을 묻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거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은 원상복구를 돼야 돼, 지켜야 되고 시행 규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명수 의원의 입법 발의는 무조건 또 막아야 되고 이런 지금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규칙이 보니까 아까 우리 사무총장도 그거 보시고 오늘 말씀하셨지만 2년 동안은 재검토를 못하게 돼 있답니다. 명시를 떠났답니다. 매 2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이제 재개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시행규칙 우리 15조 우리 안경호 개설 등록하는 9개 품목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은 재검토를 정식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 여기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안경인 협회를 우리가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건소에 안경원을 등록을 하면은 의료 연구를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장비가 8개, 9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지금 안경사 우리 이거 신분을 갖고 있는데도 이걸 없앴다는 것은 상당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협회가 정말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참 이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광학기기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이런데 그러면은 더 장비를 더 많이 갖춰서 국민 안보건 향상을 더 우리가 지킵니다 된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타이틀이 뭔지 압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민들이 개업을 하고 이러는데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누가 우리가 원했습니까? 우리 편의 달라고? 우리 개업하는데 불편하고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99.99% 안과의사들의 노래입니다. 너들이 그래? 지금 우리가 안과의사들을 이긴다는 것은 뭘 성설입니다. 애초부터 안 되는 싸움을 시작한 거에서 지금 사는 본인이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아직까지 100%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가가지고 지금 경기도 회장님이 추측이 되셔가지고 그 아마 한 5일 동안에 굉장히 심층 연구를 해놨을 거예요. 가서 이제 16개 시도지 문장들한테 잘 공부하고 해서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누가 이것을 뭉겠느냐, 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누가 뭉겠느냐, 이것을 엄격히 이런 책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19대에서 정말 선배님들한테 미래의 우리 후배들한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대다수는 지금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막 답답한 마음에 알려드리려고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까지 제가 보고 형식으로 드렸고 기타 한 거는 우리 저 총무이사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3일 있는 동안에 저한테 또 궁금한 거 물어주시면은 제가 같이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어떻게 된 것이냐를. 예.